배달 오토바이들의 난폭 운전이 심각하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보다 못한 경찰이 청주 도심에서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합동 단속을 벌였는데 2시간 만에 신호 위반 등 18대가 적발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 대학가 앞 교차로 횡단보도를 넘어 신호를 기다리다 출발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경찰 단속에 적발됩니다. 예, 실수했어요. 그냥 습관인데 갖고 실수한 거예요. 바쁘게 살 거예요. 이번에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퀵서비스 오토바이 운전자도 벌점과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벌점 15,000원에 범칙금 40,000원입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인도까지 올라탄 운전자도 딱지를 끊게 됐습니다. 뒷바퀴 앞에다가 세워놨다가 유턴할 곳이 없어서 그냥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경찰이 배달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시키겠다며 올해 처음 실시한 합동 단속에서 2시간 만에 모두 18대가 적발됐습니다. 주로 신호 위반과 인도 침범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우선 오토바이 사고가 집중되는 청주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뒤 다음 달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는 29일 밤에는 청주에서 경찰 수십 명을 동원한 오토바이 일제 단속도 예고했습니다.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 약자에 대해서 특히 위협을 주기 때문에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캠코더 촬영을 통한 사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